이번에 공부할 작품은 정철의 제너머 선권농 집의라는 시조입니다. 이 시조는 선권농의 집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생략하여 경쾌하게 서술하였으며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너머 선권농 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 고개 넘어 선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운 쇼 발로 박자 언치노와 짖을 타고 누워있는 소를 발로 박차 등에 깔개를 얹어 올라타고 아해야 내 권농 교시냐 경좌수 왔다 하여라. 아해야 네 권농어른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려어라. 제 넘어 선권농 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 고개 넘어 선권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권농은 지방 관아에서 농사일을 권장하던 직책을 말하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선권농은 성혼을 가리킵니다.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짖을 타고 누워있는 소를 발로 박차 등에 깔개를 얹어 올라타고 이 구절은 해학적 표현으로 읽었는데요. 누워있는 소를 발로 뻥 차서 깔개 즉 말이나 소의 등을 덮는 담요를 눌러 타고 술 친구를 찾아가는 시적 화자의 급한 모습이 해학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아이야 네 권농어른 계시냐 정좌수 왔다 아래어라. 좌수도 역시 벼슬 이름입니다. 여기서 정좌수는 정철을 가리킵니다. 이 시는 중장과 종장 사이에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었습니다. 즉 시상전개의 과감한 생략이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생략되었다고 할까요? 중장과 종장 사이에 정좌수가 집에 도착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시상전개의 과감한 생략으로 속도감을 느끼게 하고 화자의 흥겨운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한정과 해학적, 풍류적, 전원적 성격을 지니며 향촌 생활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철은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의 작가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만큼 임금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공적인 인물의 모습이 아닌 개인적 면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철은 어쩔 수 없이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유배를 당했을 때 술을 통해 현실적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시조로 표현하기도 했고 자신의 현재 감정에 충실한 모습을 시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